공매도 재개 첫날인 3일 1조 원 넘는 공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코스피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0.66포인트 0.66% 하락하면서 3127.2에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 6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21.64포인트 2% 넘게 떨어지면서 96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월 31일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1,364억 원, 외국인은 4,481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5,85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0억 원, 423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1,99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2% 넘게 떨어졌습니다. LG화학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SDI도 2% 넘게 떨어졌고요. SK이노베이션은 5%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도 6% 넘는 약세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와 현대차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운수장비 섹터가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험, 음식료품, 통신업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9% 약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5%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 4.6%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엔 펄어비스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알테오젯, HLB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11원 7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24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 환율이 1,12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14거래일 만이었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단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이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에 빠르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하루도 중요하지만 4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5월에 진입한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4월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월 중으로는 가장 그 12달 중에 제일 좋은 달이거든요. 전통적인 수익률이. 그래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4월은 힘차게 이제 상승을 해서 올랐고요. 다만 마지막 주, 지난주를 버티지 못하면서 한국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밀리면서 4월 한 달간 올랐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이제 그런 아쉬운 그런 이제 4월 마감이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신 말씀대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주가에도 네. 나타나지만 다만 이제 연준 내에서 자산 매입 축소와 관련된 설왕설래가 연준 회원들 간에 위원들 간에 많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경계감을 좀 높이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4월 한 달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또 5월 첫 거래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4월 달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5월 첫날은 좀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공매도도 재개가 된 탓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게 순조롭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차트에 나왔지만 제가 그 3월 31일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점들을 찍어 놨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2, 3월에 그러한 그 조정 장세를 딛고 4월달에 힘차게 다 우상향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마지막 주를 버티지 못하고 코스닥은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일부 밀렸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공매도를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이제 경계 심리가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대하는 게 나타났다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같은 케이스도 지금 경제 지표는 워낙 좋은데 이것이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 더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우려. 근데 두 번째로는 기업 이익들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 속도를 좀 일부 둔화시키는 측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일제 약세를 나타냈고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공매도 자체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기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경계 심리 때문에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매도 전략을 많이 펼치는 그 주체 세력은 외국계 그 헤지펀드들이 많고요. 그렇죠. 예. 그네들이 과거의 그런 습성을 볼 때 세 가지 정도의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보통 타겟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빠질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대형주여야 됩니다. 거래도 많아야 되고 실제로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대형주, 중대형주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익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결합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혹시 갖고 계신 종목이 거기에 대상이 되면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경계심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사실 이제 센터장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 하나는 수출 지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출 상황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4월 달이 저희가 12일, 20일 한 달을 이제 다 체크하는데 4월 한 달을 놓고 보시면 역대 최고입니다. 10년 내 가장 높은 수출, 4월 달 중에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헤드라인으로는 거의 그 지금 보시면은 헤드라인은 41%나 성장을 했고요. 네. 일평균으로 놓고 보셔도 거의 30% 가까이 증가를 하는 아주 호실적을 보였고 이것은 품목이나 지역 가릴 거 없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좋은 호실적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무역 수지도 보게 되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4월 달 무역 수지가 안타깝게도 수출은 좋았는데 수입도 급격하게 늘면서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라는 게 흑자가 나긴 났는데 그 레벨이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시장에 좀 걱정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봐야 수입이 많이 늘어서 실제로는 이익이 어찌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역 흑자 자체가 원래는 한 31억 불 이상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3.8억 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일정에 깜짝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걱정을 일으킨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이제 5월 첫 거래를 좀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도 또다시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호가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어보겠습니다. 김성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에 첫 거래를 맞은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에는 공매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어제 개장 전에도 제가 5월은 좀 큰 조정이 들어올 거라는 언지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까지도 조금 영향을 좀 더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또 계속 돈을 좀 팔고 있고요. 이제 원달러 강세가 또 이번 주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좀 강하게 매수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지금 9거래일 연속 매도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아마 최장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한 번씩 사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매도는 거의 올해 들어서 아마 최장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일단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제도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거시적인 지표들 미국 같은 경우는 좋지만은 우리는 뭐 아직까지 이제 백신 접종도 이제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행히 이제 확진자는 더 늘지는 않고 있지만 확진자도 어떻게 보면 좀 빡세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과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불안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지면은 이제 단기 반등권에는 좀 들어온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거래소는 지금 보면 오늘까지 만약에 빠지면은 5거래일 연속이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인데 6거래일 연속으로 빠진 적이 작년 9월 달에 폭락할 때도 예, 중간에 이제 하루짜리 반등을 주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내에서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연속으로 빠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6일 연속으로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빠지면은 아마 이제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에서 휴장일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개장을 하면 아마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는 반등이 아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오늘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는 공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던 어제 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이 중소형수 중심의 코스닥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시총상이 바이오주의 약세가 눈에 띄었는데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공매도 타켓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나 아마 성장주 쪽에 이제 집중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뭐 대체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가 많이 빠진 거를 공매도 칠 이유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 IT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당분간은 아마 그쪽에서 이제 공매도 타켓이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공매도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사서 채워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재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들이 계속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많이 빠진 것들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보면은 이제 저번 주에는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다음 이제 조선주들 뭐 이번 주에 보면 이제 조선 기자재도 좀 움직임이 강세였고 그다음 이제 사료나 비료 이제 농업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좀 어제 같은 경우에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조업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업황이 좀 턴을 하는 상황이지만 고성장을 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그 외에 IT주고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성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고성장 기업이 아닌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전달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그런 전통적 기업에서 이제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경제 재개 활동 뭐 뉴욕의 이제 경제 재개 활동으로 뭐 소비재 관련 그러니까 일명 이제 컨택트즈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눈을 좀 당분간은 좀 돌려서 성장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야 다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좀 종목 순환해서 그런 쪽을 좀 택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철강, 조선업 그리고 농업 관련 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은 지수가 빠지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요. 이건 이제 단기성이니까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코스닥이 6일 연속 하락하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한 948포인트, 940포인트 되고 거래소 같은 경우 60일선이 이제 한 3,090선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후퇴하면 아마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전달의 고점을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에서 2, 3일 정도에 이제 반등을 노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현금 확보를 최대한 좀 많이 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5월 중반까지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염두를 하시면서 어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현금이 최고의 포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당분간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전략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122포인트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추가적인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953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0.2%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1,900원이고요.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는 0.38%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3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2차전지 낙폭이 좀 컸었죠. LG화학 오늘 0.7%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90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 1.5% 강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장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77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카카오는 0.4%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1만 4,0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도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0.4%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1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보죠.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권 대부분의 종목이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는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 10만 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2,8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는 약보합권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51,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빔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약보합권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7만 3,700원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55,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머티리얼즈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CJ E&M 강보합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4만 4,9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0.7%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0만 500원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 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변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저희가 뭐 수출 지표도 좀 체크를 해 봤고 이제 무역 흑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게 그 흑자 규모가 좀 축소됐던 게 좀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환율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단기 환율 변동이고요. 사실은 3월 초부터 시작해 갖고 원화가 다시 강세 기조, 원화 강세 기조가 갔었는데 달러 대비 이것이 지난 이틀 동안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원화 약세로 간 거죠.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한 5원 올라서 지금 원래는 4월 29일 날 1,108원대에서 1,123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무역 수지. 지금 우리가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보는 것도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제 시장이 예상치 못한 무역 흑자의 감소를 봤기 때문에 원화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세부 내역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무역 흑자 폭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수입 규모가 좀 컸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내용을 보면 그리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여러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실제로 이제 수입이 어떤 분야에서 늘었냐를 보면은. 이 미래의 먹거리에서 투자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본재나 중간재, 자본재 그러니까 중간재는 들여와서 이걸 재가공을 해갖고 최종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재가 많이 늘었다 볼 수 있고요. 자본재는 워낙 소위 수요가 좋다 보니까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미래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또한 결국 장기의 수출 전망을 기업들이 좋게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번에 수입이 늘어서 무역 흑자가 줄긴 줄었지만 의미 있는 무역 흑자 축소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것에 대한 신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단기 원화 약세는 되돌림이 충분히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미국 그 GDP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을 뒷받침하고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경제 성장인데요. 네. 지금
되게 장기 차트입니다. 지난 70년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연도별 미국의 이제 그 GDP 성장률인데 실질 GDP 보시면 이번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예상한 것이 지금 올해 이제 7.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어 달 전에 6%대에서 1% 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것이 역대 이제 50년대의 그러한 한국 전쟁 때문에의 특수 우리한테 안타까웠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거의 3위, 사실상 최대 역대급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의 그런 강세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미국의 GDP 안에서 결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 가까이 된다고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비자 지출 이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게 9% 이상, 9% 이상 이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예. 하면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소비자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네들의 수입이 많이 늘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비가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물가 연동체를 가지고 계산해내는 이제 시장의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 보시면 지금 붉은색 선이 5년물을 가지고 한 거고 파란색 선이 10년물을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5년물은 10년 내 최고인 2.57%, 10년물은 2.41%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인 2%대를 이미 훌쩍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연준의 그러한 목표는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으로는 다 달성이 됐습니다. 다만 연준은 이거를 이런 예상치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느냐, 실물을 갖고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준의 방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그러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유가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최근에 석유 수요가 좀 늘어나나 봐요. 네. 당연히 이제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제 유가도 이제 일정 부분 많이 60불대 이상으로 정상화가 됐는데 이 장기 전망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소위 빅오일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빅오일인 이제 엑슨모빌 그다음에 유럽 쪽의 BP나 로열 더치셀 같은 그 두 군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엑슨모빌은 향후 10년 동안 현재의 그러한 수요 증가. 그러면 유가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4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경기 지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계속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소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습니다. 일단 경계심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입니다. 지금 3,129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이네요. 960선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 상승입니다. 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 떨어지면서 13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0.4% 상승 중이네요. 3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카카오는 오늘 0.4% 하락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어제 강세를 보여줬었죠. 추가적으로 1% 넘는 상승 출발 나타내면서 22만 1천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또 LG화학은 여전히 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8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 낙폭 대비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1% 추가적으로 또 떨어집니다.
1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바이오하고 2차전지 또 성장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경계성 물량이 좀 많이 출해된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0.6% 하락입니다. 어제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2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 포스코, 현대, 모비스는 1% 안팎의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도 떨어지긴 합니다만 낙폭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내림세입니다. 10만 5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0.7% 하락으로 1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1% 약세로 5만 8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1%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17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7% 반등 중이네요. 5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어제 또 4% 넘게 떨어졌던 알테오젠 0.9% 떨어집니다. HLB는 1.8% 반등을 나타내면서 3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도 0.5%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37,900원입니다. 어제 CJ E&M 흐름 나쁘지 않았었죠. 오늘 또 추가적으로 1% 상승 출발 나타내면서 14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는 매수를 오늘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매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23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각각 116억 원, 114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수급을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섹터는 의약품과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 사고 있고 기관은 전기전자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운수창고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운수장비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오늘 파네요. 18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또 코스닥에서 순매수입니다. 각각 160억 원 그리고 2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달러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3원 40전 떨어진 1120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석유 수요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전망은 좀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미국 같은 케이스인데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제 IEA 국제 에너지 기구, 그다음에 실제로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OPEC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향후 10년간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의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유럽의 비고일들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BP는 이미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로열 도치셸도 노란색인데 향후 한 5년 후부터는 떨어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각각의 회사들이 향후 장기 그 소위 설비 투자나 각종 투자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쌓이다 보면 또 그 양 그런 그 미국계 비고일과 유럽계 비고일의 주가에 큰 차이를 보일 거다. 왜냐하면 ESG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이것이 어찌 보면 장기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30년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 보시면은 지금 구리 가격이 쉴 새 없이 작년 3월 이후에 급등을 해갖고 작년 2000년 그 중반에 최고점 소위 중국발 그러한 그 슈퍼 사이클 상품의 슈퍼 사이클 전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전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반면에 더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꺾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 이게 뭔가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결국은 이전에는 이제 중국의 산업화에 의한 이제 구리 가격 상승,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리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구리의 수요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는 한 4배, 그다음에 석유로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4~5배 이상 구리가 많이 쓰이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놓고 본 구리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 그림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예. 구리가 이제 대표적인 비철 금속이면 철은 이제 서식 철광석과 그에 예. 그걸 생산하는 이제 철강 제품인데요. 보시면 철강 제품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열연 코일 가격인데 중국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건데 그게 검정색이고요. 그거보다는 더 오른 게 북유럽 파란 그러니까 붉은색이 있고 파란색 북미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더 늘어날 걸 감안한다면 철강 제품 가격의 우상향이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국 쪽에서 지금 빠르게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요가 우상향하면서 계속 좀 유지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우려했던 게 중국이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 대한 수요는 이제 일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중국의 검정색 지금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의 수요 증가율입니다. 7~8%대의 높은 그 성장률을 보이다 올해 내년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진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하늘색인데 보시면 올해 내년을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제까지 끌어줬던 이제 성장 엔진이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엔진인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철강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철강 제품 가격의 우상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얼마 전에 그 FOMC 정례회의에서 이제 일단은 기존대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또 채권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도 시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일단 금리를 좀 인상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시장의 일종 그 소위 이제 배팅으로 예. 나타나는데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미래 그 선물 가격들이 움직입니다. 그걸 갖고 예측을 해낸 것이 저 차트인데 내년 말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상승할 거다라는 그 확률에 대한 배팅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뭐 3월 말, 4월 초에는 거의 100%까지도 갔었고요. 예. 지금 4월 달 FOMC가 지났고 파월이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8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연준의 그런 파월의 그런 립서비스에 의지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세를 지금 판단을 하면서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쪽에서도 실제로 또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금리가 또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G7 국가 예. 전통적인 이제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한 데가 캐나다 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시장의 그 선행 신호로 이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언급 주신 대로 캐나다가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을 했느냐. 물론 예.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금리고 자산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예. 유동성이 늘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해서 그렇고요. 보시면 지금 그 파란 저 짙은 파란색 선이 캐나다의 평균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글로벌 그런 가장 핫했던 데보다 더 뚫고 지금 위로 올라서 30%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매매가 신규 매매가 나오는 족족 다 성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은행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게 된 이유가 저기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미국 쪽에서도 그 주택 매매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뭐 한 달 전에도 봤듯이 지금 4월, 5월에 13%, 14% 이렇게 올라가고 예.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 주택 그게 매매 가격 자체도 보시면 2005, 2006년도 가장 높았을 때의 수준으로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사이 2008년의 여파로 충분한 공급,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것 때문에 수요가 계속 강하다는 것도 한 이유가 있고, 워낙 유동성이 공급되고 연준이 MBS 자산을 매입해주다 보니까 저금리로 주택을 살 수 있다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당장은 이제 연준이 이걸 버티고 있지만 예. 뒤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택가격이 올라갈수록 연준의 자산 매입에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로 갈수록 연준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결국 자산 매입을 통해서 자산 규모가 늘어날 때 가장 큰 좋은 영향을 받았던 업종이 어디 있냐? 테크입니다. 결국은 예. 빅테크고요. 대형 기술주가 이제 하늘색이고 연준의 자산 규모가 이제 검정색 선인데 보시면은 거의 같은 속도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준 자산 증가 속도보다도 기술주의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거든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자산 매입을 이제 축소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 반대로는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에 영향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또 뭐 성장주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은 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업종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통주라든지 소매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어제 밤에 체크해보니까 메이시 같은 우리로 따지면 예. 백화점 업종, 갭 같은 의류 업종, 이런 데들이 어제 상위권에 이제 소위 많이 올라간 예.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위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잡히면서부터 작년에 고생했던 업종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MGM 리조트, 라스베가스에 네. 있는 카지노 리조트로 가장 유명한 데죠. 그다음에 카니발, 유람선 업체입니다. 세계에서 예. 가장 큰. 결국은 코로나가 잡히고 백신이 풀리고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그 사이 고생했던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저 밑에 보시면 고생하고 있는 게 작년 내내 좋았던 언택트주였던 줌 비디오, 그다음에 이제 패트론이라고 실내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좋았던 데들이 안 좋아지고 작년에 나빴던 데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 그것의 시그널은 어찌 보면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붙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방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암호화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 얼마나 더 갈까? 뭐 지금 국제 시세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5만 6천 불 정도. 사실 이제 어제 낮까지만 하더라도 5만 8천 불을 또 돌파도 했었고.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13% 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제 유동성 장세의 최대 소위 이제 수혜주는 예. 종목들보다는 사실은 그 암호화폐였다라고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차트를 준비했던 거는 지금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름이 화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 화폐를 대체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위에 붉은색 선이 이제 그 비트코인의 이제 그 표준 편차, 이동 평균 표준 편차입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달러 지수,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달러 지수의 표준 편차 이동 평균인데 자그마치 75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되게 변동이 심한 거죠. 결국은 적어도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가치를 저장하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자산이나 그러한 화폐로서는 적어도 이제 비트코인이 낙제점이다라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적어도 이게 이제 매매를 이용하는 화폐라기보다는
가치 저장, 금을 대체하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서에는 일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예,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코인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시중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도 좀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게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위 위험 선호 예. 현상.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 지금 암호화폐가 돼버렸고요. 지금 이제 그 보시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이제 그 가격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붉은색이 저희가 아까 같이 봤었던 연준의 자산 매입 그 자산 이제 규모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자산 매입이 늘어나다가 자산이 증가하다가 멈추면은 그 전에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상당한 급락세를 보였다는 것이 과거에 벌써 한 세 번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지난 10년 동안 네. 그때 그 보통 이제 하락도 보통 그냥 단순한 그 하락이 아니라 거의 80%, 90%의 그러한 그 소위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10분의 1 토막. 이런 이제 급락세를 과거에 늘 보여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과연 다를까?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세 번의 경험을 봤을 때 올해 네. 하반기로 가서 연준이 자산 매입을 멈추게 되면 당연히 암호화폐의 저런 조정을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주시고 암호화폐 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 사실 어제는 뭐 국내 증시는 뭐 공매도 때문에 경계 물량이 나왔다고 치고 근데 다른 글로벌 증시도 좀 일단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왜 증시 격언 중에 그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번 5월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이제 뭐랄까 그 기대 반 걱정 반이 됩니다. 4월이 좋고 5월이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지난 20년간 12달 중에 11번째로 안 좋았던 달이 평균적으로 예. 5월 달이고요. 미국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5월부터 10월까지가 상대적으로 네. 11월부터 4월까지의 수익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이제 LPL 리서치라는 데서 재미있게 분석을 해놓은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70년간 이 검정색 바고요. 네. 막대고 그다음에 그 파란색 선이 20년간 그다음에 그 주황색이 10년간, 그다음에 그 회색선이 네. 대선 이듬해입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70년, 20년, 10년은 대체로 5월 달이 안 좋았던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달에 비해서는 낮은,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은 냈지만 상당히 그 낮은 수익률을 냈었고요. 물론 그러니까 뭐 오히려 8월 같은 경우 9월이 더 안 좋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대선 이듬해는 5월달이 상당히 좋았던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월달에 팔고 떠나라가 꼭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이번이 작년에 대선이 미국에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대선 이듬해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과거에 왜 대선 이듬해 때 항상 좋았냐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 대선이 지난 11월에 작년에 지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경제 그 소위 이제 그 경제 부양책들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대선 이듬 전해에 상당히 이렇게까지 또 많이 올랐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개 소위 이제 그 베어 마켓 이후에 급등장 이후 소위 이제 2년차 징크스가 올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대선 이듬해 경기 부양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두 개가 부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5월달 이후에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연준에서부터 나오는 노이즈를 상당히 계속 체크를 많이 해주셔야겠다. 결국은 연준에서 지금 결국은 계속적으로 소위 그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튀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만약에 좀 더 강화된다면 대선 이듬해의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연준 뉴스를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시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삼성생명, SOIL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철강조름 좋습니다. 그리고 SOIL도 역시 상승 중이죠.
그밖에 동국제강, 만도, LG유플러스, 한국금융지주, 네이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오늘 LG유플러스 흐름이 좋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은 기아, 호텔신라, LG디스플레이, 현대차, SOE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기아가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유통조름도 좋습니다. 호텔신라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도 오름세입니다. SOE는 기관, 외국인 둘 다 사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제일기획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만도 내림세고 오늘 금융주름도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름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0.5% 하락입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3111포인트고요. 코스닥도 1% 넘게 떨어집니다. 950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4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